오늘부터 이제 풀영상이 올라갈 때그 제목별로 해가지고 시간을 좀 이렇게 체크해드리려고요. 영상에 썸네일이 있는데 그거 찾으려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해서 항상 제 계정으로 이제 댓글 이렇게 고정해놓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고 싶으신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해드릴게요. 예,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을 해드릴게요. 좀 귀찮긴 한데 랄프가 제가 힘든 게 아니니까요. 네. 제가 아니니까요. 네. 제가 귀찮은 일이 아니니까 좀 랄프가 좀 고생할 거예요. 자, 자, 시작하죠.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 4일제. 연봉 동결. 현재 업무 강도에서 연봉 20% 상승. 이게 그 워라밸이죠? 어디에다 좀 초점을 두느냐.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아요? 월화수 목까지 일하고 금토일 쉬는 거죠. 예. 일주일로 따지면은 그쵸? 주 4일이요. 20%더 연봉 상승보다 하루 더 쉬는 게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직장인 평균 연봉 뭐한 세전해서 한 400이라고 치면 400도 사실 많이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좀 400에서 20%더 받으면은 400 80 정도인데, 이 돈을 버리고 주 4일제란다. 전 직장인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 데나 해볼게요. 카페에서는 연봉 20%더 받는 거를 선호하네요. 예. 연봉 20% 오른다고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 4일제로 간다. 주 4일제로 현재 연봉이 곧 연봉 인상이나 다름이 없다. 심지어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행복도 상승. 이건 생각의 전환이네. 예. 생각을 달리해보면 하루 쉬는 것도 연봉이 동결하지만 하루 더 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을 덜하는 거고 그게 또돈 버는 일이다. 어디에다가 이제 좀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쵸, 시간이 돈이니까. 저는 이제 방송 말고 딱히 다른 일을 오랫동안 뭐 1년 이상 해본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서 좀 궁금하긴 해요. 직장인의 삶이 어떤 삶일지. 거진 출근하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고 하던데. 예. 이분은 운세를 매일같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카페 하시는 분들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것 같은데,
흑백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신문에는 나올 법한 그런 건데, 제가 토끼띠거든요. 87년생 감회가 남다른 축하를 받아보자. 전혀 와닿지 않네. 오늘은 축하받고 이런 거보다도 좀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날이라서, 다른 날에 비해서 제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또 약간 그래서, 예. 넘어가시죠. 87년생 나이 진짜 많죠. 예. 비상구 그림에 왜 남성만 치마 입은 여성도 넣는다. 비상구, 예, 네, 비상구 표시가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치마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치마를 입지 않았으니까 뭐 비상구로 남자만 도망가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그냥 이런 거는 좀 넘어가도 될 텐데. 아, 이렇게 바꾼다. 머리가 좀 길고 가슴도 좀 튀어나오고 치마 입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바꾸진 않고 어느 정도 좀 바꿔놓겠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다. 이거를 이제 행안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가 현대사회상을 반영해 이런 일상생활 속의 변화를 주도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좋은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비상구 이제 표시를 봤는데 저렇게 여자 모양, 이제 여성, 여성도 이렇게 있고 한 여성 비상구처럼 이렇게 그 돼 있는 거 보면은, 이 나라는 참 그 여성의 인권도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고 뭔가 그런 효과를 노려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웃음만 나오네요, 그냥. 예. 넘어가고요. 한강에서 30대 여성이 뭐 투신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타살 의혹이 있다. 언제요? 30대 여성. 6일자에 송파구 한강공원 산책하던 한 시민이 한강에 사람이 빠져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국과수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흉기가 폐를 찌르며 많은 피가 흘러 숨졌다. 출혈이 있었다라는 거고, 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한강공원까지 타인과의 접촉이 없었다.
신고 전후 시간대에 현장에 드나든 사람이 없었다. 엇갈려요 지금? 타인과 접촉한 정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30대 여성. 아직까지 우리나라 CCTV 참 많은데 한강에 확인 못할 사각지대들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타살 가능성도 있다고.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기 때문에 누가 한강에서 동선도 다 있을 테고 CCTV에 다 이렇게 찍혔고 그랬을 텐데 폐에서 출혈이 있었다. 근데 흉기가 폐를 찌른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면은 확실하게 타살 정황이 좀 보이는데 사람이 안 찍혀 있으니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스스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치안이 좋은 나라인데 그래도 그죠? 월 350만원을 주는데도 직원이 안 구해진다는 식당.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직원 12명에서 13명 써야 되는데 엄청 장사가 잘 되는 집인가 봐. 직원을 9명 쓰는데도 부족할 정도면은 만두집인가 봐요. 난 이 집이 무슨 집인지 궁금하네. 만두를 계속 빚고 있고, 야, 급여 350만원. 4대 보험 챙겨주고, 퇴직금 있고, 여름 휴가 및 연차가 있고, 일이 엄청 빡셀 것 같아요. 주 6일에 12시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세아가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빡세죠. 예, 집에 와서 잠만 자야 되는 일잠 일잠 그죠. 요즘 메타랑 좀 안 맞긴 해요. 저런 게 저런 삶이 돈이야 많이 벌겠지만은 사람이 지쳐버리겠죠. 여자 헤어스타일의 중요성. 형 이쁜데 그냥. 바람을 두 번 피우고 뻔뻔한 남편. 요리 연구가 이혜정님 아니에요? 이혼하셨나? 배우자분은 고민아님, 의사, 전 대학 교수. 와, 스펙이. 이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인상 쓰는 것도 나는 이제 진심으로 배이가 싶어. 옛날에 나한테 했던 얘기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했나? 어떤 상처를 줬나 한번 생각해봐요. 뭘 상처를 줘, 내가.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런 부분은 낙사기죠,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나네가 나한테 두 번, 세 번 뭐라고 그러냐면 대꾸를 했다고 그러고 반격을 내가 하고 내가 벙어리냐고 말도 못하고 살게. 그럼 벙어리하고 살아야지. 그런 힘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런 의욕실이 누구나 다 있는 거지. 잘 한번 생각해봐. 이런 당신의 뻔뻔함이 싫다고 나는. 싫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당신 보지 않고 좀 살아보자. 살아봐 그래. 빵키 뭐지? 첼시 사랑님 100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영상 끝나고 앙 기모찌 나오네. 고맙습니다. 예,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게 좀 방송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이거 방송 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얘기하고 막 위로도 하고 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할 텐데 이런 거 방송에서 푸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 닫아라 랄프야. 좀 춥다 이제. 오, 웨이브에서 새로운 예능 나온다. 제목이 더 커뮤니티인데 제가 웨이브는 1년치 결제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좀 우리나라 컨텐츠가 진짜 많아가고 예능도 볼 수 있고 예 그래가지고 결제해놓고 지금 웨이브밖에 안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좀 새로운 포맷의 예능을 이렇게 런칭하는데 성향이 다 있네요.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 진보, 이퀄리즘, 페미니즘,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해가지고 꼰대, MZ 이제 이분은 유튜버라고 하고 서로 사상이 완전 다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거구나. 권력 앞에서 신념을 지킬 자 누구인가 사상 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봐야겠다.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민주당에서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었고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 차별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는 유복하게 살아왔고 저희 집은 항상 쥐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꼼투리 꼰대 같아요. 그럼 내키지 않으면 회식은 안 가도 된다 주의자들. 안녕하세요. 참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건가?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 저는 굉장히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일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통장 내보내면 어떡하실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위선인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의 진정성을 위선이라고 표현하지?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 숫자를 맞춰서 나눠놓으면 성대결 그런 거 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갈라치기 예능 같아요. 예, 담배 피는 장면이 빨리 나와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몰랐어요. 요거 약간 그 갈라치기 예능이네.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프로그램이 좀 예전만큼 보는 재미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건 방송이라는 사실을 이제 카메라가 돌고 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방송에 나왔을 때 내가 뭐 빌런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의 빌런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거를 이제 감지를 하고
좀 제 모습이 100%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이 안에서 뭐 얽히고 설키고 뭐 공존할 수 없는 이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데 포맷은 좀 새롭긴 하네요. 갈라치기 끝판왕. 1월 26일 날 나오네. 제가 PD라면 저는 예 무인도로 이렇게 좀 저 극한의 환경을 제공하고 진짜 그 상금 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죠 이미. 예 무인도에서 뭐 남자 다섯 명 여자 다섯 명 해가지고 예. 진짜 그 인간의 본 모습 미천 이런 게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거 나오면 참 재밌게 볼 것 같은데. 숙박업소에서 고객이 만약에 그 숙박업소 내에서 약물, 마약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라는 그 개정안이 본 회의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국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했고요. 청소년 혼숙과 더불어 억울한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정안이 이제 시행을 앞두게 됐는데 객실 내에서 이제 마약류를 이용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영업 폐쇄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된 건데, 요거는 뭐 손님들 그 객실에서 뭐 이렇게 짐 검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약 탐지견을 카운터에다 놓고 있다가 뭐 이렇게 데려놓고 있다가 뭐 검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안을 좀 생각 없이 하지? 숙박업소 업주는 억울할 수가 있잖아. 아니 마약을 하는 놈들을 이렇게 좀 처벌을 세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숙박업소 업주를 조진다라는 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하면은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 확인할 방법 및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예방이랑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알아서 해라라는 건지. 넘어갑시다. 에. 이분은 지금 베트남 혼혈 분이거든요. 예. 그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이렇게 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얼마 안 가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키워진 분이거든요. 이분이.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찐 한국인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혼혈로 이렇게 동남아 혼혈로 살면서 겪은 어떤 차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대학교도 못 들어갔고 할머니랑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동남아 혼혈의 장점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흑인 혼혈이면 뭐 운동할 때 조금이라도 주목받을 수 있고 노래할 때도 소울 지린다면서 노래할 때 소울 지린다면서 그러니까 동남아인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제 나라가 못 살기도 하고 그 나라의 또 이미지가 또 국민에게 또 씌워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아 사실 동남아가 좀 자연경관이 좀 잘 어우러져 있고 그 나라의 특성 지리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이제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동남아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태국이건 뭐 베트남이건 뭐 필리핀이건 근데 사실 그런데 이제 여행 다니는 곳 중에서도 뭐 유럽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여행이 있지만 동남아 간다 그러면 사실 싸게 다녀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동남아 여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싸잖아요. 일단 인식 자체가 저렴하니까 물가가 낮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좀 싸게 재밌게 잘 놀다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갔다 오는 것도 많고 나라 자체가 저는 솔직히 뭐 싼마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긴 하는데 뭔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편견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편견에 대한 차별을 고스란히 받는 거죠 이분이. 예.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커왔지만 초등학교 때서부터 계속 차별을 받았었고 왜 이렇게 피부가 까맣냐 뭐 냄새 날 것 같다 하면서 애들이 막 피하기도 하고 뭔가 생김새가 다르니까 또 어린애들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뭐 그런 좀 차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차별을 당했을 때 그 상처가 더 큰 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예. 그런 거 안 적혀 있다고요? 아니 뭐 별별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좀 표정 인터뷰하는 표정도 좀 질려버린 것 같은데 왜 시커멓다고 놀려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시커멓냐 그 이분이 뭐 입냄새 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 주장이 아니고 뭐 별별 소리 다 들었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를 한 거죠. 이렇게 사회성이 없습니까? 제가 이분이 그렇게 받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이 정말 예 아무튼 뭐 기습 비난이 아니고요. 저는 편견이 없습니다. 이분 찐 한국인이죠. 오히려 좀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할머니 손에 키워 좀 자라오면서 좀 짠하죠. 소식 그냥 좀 이런 게 좀 짠하다고 느끼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뭐 흑인의 특징 해가지고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인종별로 어떤 장단점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편견이 없는 인종은 사실 백인이죠. 가장 뭐 우월하다고 한다면은 너무 좀 그 표현이 좀 역겨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백인 혼혈이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피부도 하얗고 피부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차별하는 그런 거. 여자친구도 못 사귀어봤다고 해요. 중학교 3학년 때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갑자기 문 열고 엄청 욕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진짜 많이 당해봤다. 어깨빵. 그래서 그 차별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허심탄회하게 했는데 만약 본인 같은 동남아 혼혈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예요? 복싱 배워야 된대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정말 그 차별에 대한 산 증인이야. 그죠? 우리가 어디서 보고 들은 거랑은 진짜로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이랑은 다르죠. 복싱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복싱 배워야 된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말로써 이렇게 시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또 좀 그런 대처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좀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본때를 또 보여줘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복싱을 먼저 배우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부끄러워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예. 차별하는 사람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참 그 뼈 있는 말인 것 같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 그래도 결국 그 차별하는 사람은 없어지질 않는다.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죽고 베트남인 엄마는 12살에 도망가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분인데 초중고 다 우울했고 군대에서도 왕따 당하고 대학도 못 간 고졸이라 현재 일용직 쿠팡맨 전전하는 중이라고 하네. 우리나라도 참 그 인종차별 심해요. 그죠? 예. 인종차별 참 심한 것 같아. 가장 어떤 그 취급을 못 받고 이런 류의 그 사람들이 좀 약간 동남아 쪽, 파키스탄 약간 뭐 이런 쪽인 것 같아. 인도. 뭐 중국인이나 뭐 저 조선족들이야 우리랑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입을 안 열고 있으면은 똑같은 한국인으로 볼 거 아니에요. 예. 대기의 사건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진짜 이 감정의 골이 깊어갖고 결국 JTBC 이런 데 나와가지고도 아직까지도 뭐 저 업주가 잘못했다, 손님이 잘못했다 이러면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딱 이거예요. 7시 30분에 예약하고 7시에 와서 밥 달라고 하는 게 정상임. 예. 저는 이거 같아요. 제 생각도 이거 같아요. 여전히.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심심찮게 나와요. 요즘에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스마트폰 이런 걸로 그냥 하루를 보낼 때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쾌락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극단적으로 끊어본 사람이 이제 시간표 그 사람이 시간표거든요. 이불 정리, 명상, 헬스장, 찬물 샤워, 아이디어 루틴, 체크리스트, 아침 일기, 동기부여 유튜브 보고, 일, 벤치마킹, 시장 조사, 유튜브 촬영 편집 업로드, 책 읽기, 블로그 포스팅.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건설적으로 자기 좀 삶을 이렇게 좀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좀 보냈나 봐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간 했는데 자위도 안 했고요. 게임, 유튜브, 커뮤니티, 술, 담배, 인스턴트 전부 끊고 일일 일식 하고 영화, 노래 듣는 것도 끊고 모든 면에서 침착해지고 성숙해진 느낌이 들더라.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돌이켜보면 도파민 디톡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도파민 디톡스라고 하네요. 한 달 동안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렸을 때도 지인이 시비를 걸 때도 재수없는 일이 닥쳐도 나는 쾌락을 절제한다.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 사물과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정체성이 잡혀버리니까 정말 그런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집착도 내려놓으니까 욕구를 버렸는데도 역설적으로 그동안 원해왔던 일들이 전부 잘 풀리게 되고
가장 좋았던 건 무언가를 이뤄야만 나오는 도파민이 이제는 모든 몰입과 집중을 하는 그 자체 행위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돼버렸다. 야, 이거 도파민을 끊으니까 끊고 나서 어떤 이런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의 어떤 간증 글이잖아요. 예. 멋있네요. 근데 저 내용을 가지고 커뮤니티에다 간증글 올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있네요. 이건 핵이 아닐까? 롤 다들 하시죠. 예. 롤 미니맵이 이렇게 우측 하단, 좌측 하단 설정으로 바꾸면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UI 크기를 최대한 키우면은 아무래도 좀 저 미니맵이 더 크게 나올 텐데 그거 이상으로 뭐 더 키워줄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게 뭐죠? 새로운 모니터가 출시가 됐다. 이번에 CES 2024에 출품된 MSI 32인치 QLED 모니터인데 뭐 미니맵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기존의 게이밍 모니터 중에서 게이밍 모니터라고 한다면 이제 가운데 크로스헤어라 그러나요? 크로스헤어 그 가운데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게이밍 모니터들에는. 근데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미니맵을 대신 체크해 주는 모니터가 공개가 됐다. 이거는 이제 막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 32인치이고 QD OLED 패널 그리고 240Hz 주사율 AI 기반으로 한 신규 기능이에요. AI 스카이 이름하여 AI 스카이 사이트라는 이 기능인데요. 미니맵을 인식해서 적이 다가올 경우 별도의 아이콘으로 위치를 알려준다고. 어? 미니맵을 그저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돋보기 같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사용하는 이거 사용하는 영상이 좀 있으면은 좀 보고 싶네. 야, 이거는 롤 유저들을 겨냥한 제품인데 이름이 MSI 거고요. MEG321URX. 예. 네. 제품명이 유튜브에 쳐 봅시다. MSI 공식 그 영상을 보죠. 호들갑 떠는 뉴스 영상 보지 말고. 예. 자, 봅시다. 이게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더 빠르게 사용 영상을 링크해 주신 URL 주신 분이 계신데 고맙습니다. 키 작은 청년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펜코에 올라왔는데요. 볼게요. 자, 움짤. 그 진짜 영상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무슨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스브스 뉴스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볼게요. 예. 네.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어? 야, 이거 근데 빨간색 표시로 적들이 어디 있는지 좀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라이엇의 안티치트 시스템은 이걸 잡아낼 수 없다는 게 이쪽의 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 미쳤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사실상 어떤 뭐랄까요? 패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거는 좀 하는데 아 이게 이것도 사나? 싶네요. 아니 그럼 이거 원리가 뭐냐? 비전인공지능이라서 모니터 내부에 달린 모니터 내부 AI가 분석하는 중 디바이스 AI 칩에서 모니터 상위 화면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하드웨어 단위에서 제공됩니다. 이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위변조를 탐지하는 기존의 안티치트 기능으로는 이 모니터의 기능을 탐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서 넣으면 보이죠? 바로 AI 요거네요. AI 스카이 사이트. 스카이 사이트라는 게 보인다. 이제 요런 기능을 넣어놨고 LED 바가 깜빡이면 움직인다는지. 아니면은 뭐 FPS 게임. 야 요거 지금 밑에 보이죠? 요 부분 여기가 깜빡인다는 거야. 어 그리고 FPS 게임에서 총알이 다르면 그러니까 지금 롤뿐만 아니라. 총알이 다르면 거기 맞춰서 바 게이지가 줄어드는 뭐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던데 앞선 걸 아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총알 몇 발 남았는지 그거는 뭐 화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장식 같은 거죠. 쓸데없는 기능이고 그거는. 네, 이게 좀 실망하는 거라는군요. 야 이거는 근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 어. 이런 거 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경쟁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렇게 뜨는 부분들이 빨간 점이 뜨고. 두공아이. 스카제님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신기한 기능이네요. 전 롤 안 하니까 별로 관심이 안 가긴 하는데 면허 따자마자 194km로 달려가지고 암행한테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됐네. 요번에 이제 전자기기 그 CES2024였나요? 그거에서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전자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도 좀 나오고 그래서 방금 봤던 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 이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전시장이에요. 일단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디스플레이는 다음과 같아요. 흔히 뭐 갤럭시 플립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도 접히면서 이렇게 뒤로 접힙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그만큼 디스플레이 내구도가 보장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앞뒤로 접는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무선 이어폰에 디스플레이를 단 거예요. 이게 원형으로 디스플레이를 딱 올리게 되니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JBL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원형으로 뚫어두면은 아마 워치와 비슷한 방식의 UI, UX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디스플레이도 깔끔하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굳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네, 굳이라는 생각이. 시스타가 컴백한다 그래요. 효린이랑 저 보라 맞나요?
보람이었나요? 보라 맞아요. 보라. 예. 그래서 둘이서 예. 그 앨범 뭐 이렇게 화보 같은 느낌인데. 야. 빵키 뭐지? 코트님 방송 다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빨간색 하트 피규어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가? 오케이. 아니, 시스타가 갑자기 복귀를 한다고? 완전체로는 힘든가 봐요? 4명이었죠? 둘이 30대, 둘 다 30대 아니에요? 아, 원래 시스타 19라고 유닛이라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아, 그래요. 시스타 19. 시스타 인기 많았는데, 그죠? 이게 클릭을 별로 그냥 쓸데없는 거긴 한데 이게 좀 이 썸네일에 고슴도치 빵댕이 이렇게 있으니까 클릭 안 할 수가 없네. 못 참겠네. 고슴도치 엉덩이 못 참네. 못 참겠네. 아유 하찮아. 아이고 하찮아. 아유 하찮아. 예. 진짜 하찮네.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 빵댕이 너무 귀엽다. 아이고. 세상 좋아졌어요, 그죠? 고슴도치 빵댕이도 보고.